문제 4번 봅시다. 자, 요거 신유형 문제예요. 지금 오존층 파괴 지수, ODP. ODP 지수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나열하시오 그랬는데요. 자, 우리 순서 보면은 이제 할론 있죠. 할론은 뭐가 들어가 있는 애? 브롬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근데 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1301, 그 다음에 2402, 그 다음에 12, 11 있죠. 요 순서대로고요. 그 다음에 할론, 다음에 사염화탄소. 그 다음에 CFC예요. 그 다음에 CFC에 수소가 붙어있는 HCFC. 요 순서가 되거든요. 그요 순서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할론 같은 경우에는 요 1301이라는 게 뭐예요? 명명법 보면. 맨첫 번째 자리는 탄소, 두 번째는 플로르,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가 브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할론 같은 경우에는 브롬이 들어가 있는데 C, F, C, L, B, R 요렇게 네 개로만 돼 있으면 할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브롬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2번, 1번, 4번 들어가 있고 5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냐? 할론이 아닙니다. 일단 할론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할론만 볼게요. 자, 얘 2번에 있는 애는 탄소, 그 다음에 플로르, 염소, 브롬 순서로 봤더니 2, 4, 0, 2죠. 그러니까 얘는 할론 240이에요. 할론 240이. 2번은 할로 240입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에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1개, 플로르 3개, 그 다음에 염소 없고 브롬 1개. 얘는 할론 1301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탄소 하나, 플로르 2개, 그 다음에 염소 하나, 브롬 하나. 얘는 할론 121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보면은 자, 지금 1301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402가 뭐예요? 2번이고요. 1211이 5번이죠. 그래서 처음에 3개 나올 거는 이렇게 4번, 2번, 5번이 나와야 돼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 넣고, 그 다음 CFC 보겠습니다. 자, 우리 CFC라고 하면은 뭐랑 뭐랑 뭐로 돼 있어요? 탄소.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CFC 명명법은 CFC 번호에다가 90을 더해서 그90 나온 게 100의 자리는 탄소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는 수소 자리, 그 다음 1의 자리는 플로로 자리, 나머지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보면은 지금 여기서 CFC, 그러면은 얘 볼까요? 3번이랑 3번. 그죠? 3번이 CFC예요. 자, 얘가 CFC 얼마인지 봅시다. 지금 2, 3, 3이네요. 2, 수소는 없고 3,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번호가 203에서 우리 뭐를 빼면, 90을 빼면 번호가 나오겠죠. 3번, 얘는 CFC 113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게 몇 번이죠? CFC 113. 3번이 CFC 113. 얘는 CFC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니까는 남은 게몇 번이 남았어요? 1번이 남았죠. 1번은 일단 할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면은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CFC냐? CFC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CFC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탄소, 플로르, 염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수소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브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CFC도 아닙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CFC도 아니고 HCFC도 아니고 할론도 아니에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자, 클로로, 염소가 붙어 있으니까 클로로, 브롬이 붙어 있으니까 브로모, 그 다음에 이제 메테인, 메탄입니다. 얘 이름이 클로로브로모메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배웠던 거에는 다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얘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일단 여러분 수소가 붙어 있으면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ODP 값이 떨어집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브롬이 누구보다는 염소보다는 ODP 값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염소보다 브롬이 붙어 있으면 훨씬 더 ODP가 높아져요. 그런데 수소가 붙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ODP 값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수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오존층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성이 커서 성층권에 안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실제로는 어디로 가냐면은 요 HCFC 전에 그죠? 클로로브로모 메탄은 요쯤에 들어가게 돼요. ODP 크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브롬이 붙어 있는 할론 같은 경우에는 4번, 2번, 5번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누구예요? CFC113. 그러니까 3번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번에 있는 애, 얘는 클로로브로모메탄이라고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ODP 수치를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거, 할론 1301 같은 경우에는 ODP가 10입니다. 10. 할론 1301 10이에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할론, 그 다음이 누구예요? 할론 240이죠? 240에는 6이에요. 그 다음에 할론 1211은 ODP 값이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CFC 113이 나와 있는데 얘가 0.8.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클로로브로모메탄이 0.6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4번, 2번, 5번, 3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 하면은 얘는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CFC 뒤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CFC 중에서도 수소가 붙어 있으면 훨씬 더 ODP 값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4253일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작은 거부터네요? 그러면은. 1, 3, 5, 2,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작은 것부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아니죠?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니까 이게 맞죠? 4, 2, 5, 3, 1. 그죠?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그죠? 그래서 4, 2, 5, 3,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네요. 자, 5번 봅시다. 자, 요번에는 헨리 정수예요. 자, 헨리 정수 단위를 봤더니 위에 ATN 큐브미터, 밑에 킬로몰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분압 있고요. 그죠? 압력 나오고 그다음에 수중 가스 농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헨리 정수 단위를 보시면은 위에 ATM이 있고 밑에 킬로몰이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원래 헨리 정수는 이렇게 쓰죠. 우리 헨리의 법칙에서는 수중의 용해도는 뭐에다가 헨리 상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나요? 압력을 이제 그 기체의 분압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헨리 정수 단위는 요 단위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 보세요. 여기 만약에 ATM이 들어가고 여기 단위가 킬로 몰퍼 큐빅미터다. 그러면은 얘 단위는 ATM분의 킬로 몰퍼 큐빅미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식이 아닌 거죠. 단위를 맞춰서 봤더니 용해도 어떻게 돼요? 압력은 헨리 정수 곱하기 용해도 이렇게 가야 단위가 맞죠. ATM 그죠? 얘는 킬로 몰퍼 큐빅미터 되면 이때 헨리 정수 값이 이제 단위가 ATM 킬로 이제 큐빅미터 퍼 킬로 몰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식에 맞춰서 이제 헨리 정수를 구하시면 돼요. 단위를 맞춰서 그러면은 C분의 P가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분압은 38mm 수은주입니다. 우리 이거 수은주고요. 그다음 농도는요. 2.5kmol/m³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수은주가 아니고 ATM이잖아요. 단위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밀리미터 수은주는 몇 ATM이에요? 자, 1기압이 760mm 수은주죠. 그죠? 그래서 760mm 수은주 이렇게 하면 단위 환산돼서 단위가 ATM 큐빅미터 퍼 킬로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한 값이 0.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0.0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